막상 남자가 나한테 들이댈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, 날 좋아했었던 남자의 마음을 다시 올리는 법. 자, 일단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히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. 자칫 잘못하면 어장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아니, 싫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지. 네가 가지긴 싫고 남 주긴 아까운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욕을 먹기가 아주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.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. 얘 말이 맞잖아요. 사실 그때는 싫다고 했었던 거 맞잖아요. 그리고 그때는 가지기 싫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싶어진 것도 맞잖아요. 제 생각은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가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. 그동안 상대방이 당신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애했던 것만큼 당신도 상대방에게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. 오해를 안 받고 싶으면 솔직하게 진심을 이야기하세요. 그때는 부담스러운 감정이 가장 컸었지만 지금은 너가 생각나고 좋아진 것 같아. 어장치려는 건 절대로 아니야.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감수하고 기다릴게.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래? 알았어. 본인이 감정에 당당하다면요, 모든 오해의 소지를 정면으로 부딪혀보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